자, 169쪽 보세요. 이 호남가가 상당히 오로지 왕생 극락을 권하는 말로, 이 저자께서, 이 저자께서도 오로지 아미타불의 그 광명을 입으신 분이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왕생 극락을 아주 강조하신 분이에요. 엊그제 어젠가 홍성님이 문자가 왔는데, 현대 불교 신문에서 저기 근대 고승들의 그 연불 고승들 그 기사를 연재를 하는데, 중국의 어떤 노보살님이 아미타불 기도를 그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왕생할 때를 아시고 내가 아미타불 오로지 기도를 해서 왕생을 하리라 그랬더니,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시지보살 이 세 분께서 오셨다고, 부처님께서 오셨다, 내가 아미타불을 맞이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서서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서서 노보살님이 서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현대 불교 신문에 그 연불 고승들이 하는 그거를 연재하면서 그 기사를 실어서 어제 보내왔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고승들도 뭐 앉아서 좌탈임 하는 거는 흔히 계셨고, 또 서서 하는 것도 계셨고, 그러니까 중국의 판거사 같은 이는, 그러면 나는 물구나무를 서서 주무리라. 그래가지고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물구나무 서가지고. 그러니까 노보사님도 서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서서.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처님 그 부르는 그 1년만 올고 쓰면은 성해 무풍 금파 자용 이 말이 있어요. 이 위대한 광명 성품의 바다는 바람이 원래가 없는 거야. 근데 금파자용은 뭐냐면 금빛파도라는 거야. 금빛파도가 뭐냐, 찬란하게 비치는 파도는 그게 이제 법성이지. 법성 금파가, 금빛파도가 자용 스스로 자자 소설용자 스스로 파도가 일어난다는 말은, 위대한 법의 진리의 성품은 인연에 따라서 만상으로 벌어진다 이거야. 그러나 이 만상으로 벌어진 이 법성의 실체로 들어가서 성품의 바다, 위대한 광명 성품의 바다로 들어가면은 그 무풍이야. 성해는 무풍이야. 위대한 성품의 바다는 무풍이야. 바람이 없다. 바람이 없는 경계가 뭐냐, 부처님의 경계, 부동의 경계, 불의 부동 명위불. 그러니까 그런 성품의 바다,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 그 바람이 없는 광명의 성품의 바다로 들어간 그 사람은 온 법계가 그냥
당신 거예요, 당신. 법기가 당신 몸이야. 그러니까 당신 몸이야. 그러니까 포대사, 야부대사는 야야 포부란 조주 환공기 그랬잖아요. 밤마다 밤마다 부처를 끌어안고 자고 아침마다 아침마다 함께 일어난다. 그 말은 뭐냐면 온 법계와 함께 자기 한 몸이 돼가지고 같이 밤마다 자고 한 몸이 있으니까 활동하니까 잠을 자잖아요. 활동하다 밤마다 같이 끌어안고 포부란 야야 포부란 밤마다 밤마다 부처를 끌어안고 잔다. 조주 환공기 아침마다 아침마다 같이 일어난다. 늘 그게 뭐예요? 법계와 하나 된 거예요. 법계와 온 허공이 당신 몸이 됐다는 거야. 그 자재 자유자재하다는 거예요. 관자재 관세음보살처럼 자유자재예요. 마음이 분리가 돼 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늘상 마음이 쉬질 못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극락을 가라는 얘기는 마음을 쉬기만 하면 마음을 쉬어서 성의 무풍지대로 들어가면 성품에 바람없는 그 경계로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무풍지대로 들어가야 돼. 바람없는 부동의 경지로 들어가야 돼. 참 멋진 경지예요. 거기서 보면 무엇이 생겨나고 안 생겨나고 이런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여기서 말한 대로 그대로 그냥 서서 죽든 물구나무 서서 죽든 뭐 숲속에서 앉아서 죽어서 까마귀가 파먹든 벌레가 파먹든 다 좋은 거예요. 다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169쪽에 두 번째 석가모니 부처님도 정반 부왕 권한 말씀 아미타불 염불하사 극락으로 인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 아버지께 권했어요. 오로지 부처님을 염불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을 대상으로. 여기서는 아미타불 염불을 하사. 아미타불은 광명이고 법계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염불하사 이 말은 아미타 부처님을 대상으로 내가 이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대상으로 내가 대상을 모셔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골똘히. 그래서 이 생각이 굳어지게 되면은 바로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그 길로 권하시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늘 바람이 일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쉬어서 성의 무풍지대로 성품의 바다 바람이 일지 않는 성품의 바다 광명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시도록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근데 나 혼자서 생각이 고요해도 돼요 되기나.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대상으로, 일단은 대상으로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념의 경계로 들어가게 되면 아미타불이 바로 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미타불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분별이 없거든요. 참, 이 법 하나가 위대한 거야, 지금. 분별이 없는 경계. 무장, 무위. 그 경계로 들어가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무량 심원한 그러한 성불 경계를 혼자서 스스로 하시기보다는 대상을 정해서 아미타불을 관해서 큰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당신의 면목이 법계임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이제 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장로 선사께서는 장로 자각색선사라고 그래요. 이 치문에서 이분이 장로 자각 종색선사
중국에서는 앞자를 빼고 뒷자를 써요. 종색 선사대 색선사라고 이제 그러는데, 예, 이분이 참 아주 대단한 분인데, 송나라 시대 때 인물이에요, 송나라. 송나라 때는 이제, 대종고선사가 나오셨고, 참 위대한 선의 대총장이 나오셨어요. 중국에서는 부채화신이라고 하는 대종고선사. 이분도 송나라 때, 대종고선사하고 같은 때 인물. 이분이 참 그, 아주 효선한 마음이 계셔서, 어진 행을 많이 하고, 자비행을 해서 이제, 자각, 종색선사, 자각. 사랑할 자자. 깨달을 각자 자각선사인데, 어려서 이제 아버지를 잃었어. 응?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그 어머니를 이제 이 장로 스님이, 장로는 왜 장로냐면, 이분이 이제 그 장로산에 계셔서 이제 장로라고 붙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각 선사신데 어머니를 이제 당신 최고 큰 스님이 되셨으니까 당신 방 옆에 같이 방 하나를 들여서 동당에 모시고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효행을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동당에 공양을 한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오로지 나마미타불을 하셔야 합니다. 오로지 나마미타불 하세요. 그렇게 큰 스님이 되셔가지고 제일 큰 스님 방장 스님 어른이 되셔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당신 옆방에다 모시고 늘 아미타불 하세요. 선사 말 그대로 선으로 깨치셨지만 아미타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년에는 이 절 대중뿐이 아니라 사회인들 다 모이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연사를 맺었다. 연사. 연사는 뭐냐? 연불당이었다. 연불당을 만들어서 오로지 남아미타불로서 정법을 닦았다. 그래서 이 중국의 장로선사는 어머니, 나중에는 어머니를 이제 여기 출가시켰다 그러잖아요. 모시어서 나중에 어머니를 머리를 깎아서 어머니도 부처님 인연을 맺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아서 귀를 드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 법문을 권할 때 권하문을 지었어요. 권하문.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아미타불 연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좋은 어떤 권하문을 지었어요. 권선문, 권하문 그러잖아요. 그런 걸 지어서 복을 지으시고 그래서 부처님과 장로선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들도 부처님처럼 또는 조사님들처럼 부모님을 잘 받들어서 극락으로 보내드려야 된다. 그게 최고의 효도가 된다. 효도가. 우리 불조 효행대로 모든 사람 받드소서. 건강하니 염불하며 병만하니 비방마오. 병환 깊은 풍부인은 염불하고 병 나오며 눈 어두운 양신녀로 염불하고 눈 떴으니 이 중국의 이제 사람 같아요. 이 풍부인이라는 사람은 병이 깊어서 아주 많이 뭐 힘들든지 이렇게 했던 분 같고 또 양씨 보살님은 이제 아마 어떻게 장님이 됐든지 염불하고 눈을 뜨고 풍부인은 염불하고 병이 났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전거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이 전거가 안 보이니까. 어쨌든, 풍씨 부인과 양씨 부인은 염불하고 병났고, 염불하고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성이 지극하면은, 이런 효용뿐만 아니라, 더 큰 우리가 부처님의 신통력이 오신다. 염불 비방하는 사람 부귀 창성한다마소. 앞 세상에 복을 짓고 지금 부귀 받거니와 금세 비방하는 자는 후세 필경 받느니라. 그래 염불하는 사람을 이거 비방했다가는 업을 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장경에도 염불하는 사람을 만약 비방하고 해를 끼친다면 오무간 지옥에 빠지게 되는 과보가 있을 것이다. 금생에 비방하는 죄는 반드시 받게 돼 있다.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맹기우무 가득하고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어렵고 어렵기가 우담하게 지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맹기우무 가득하다. 열반경에 나오는 말에서 이 맹기우목은 뭐냐면 거북이가 나무 구멍을 만난 듯 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먼 거북이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비유인데 이것도 오래오래 사는 거북이가 바다 큰 바다에 거북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거북이가 오래 사는 거북이라서, 100년마다 한 번씩 올라와서 숨을 한 번 쉬고, 바다 밖으로 머리를 내고 구경을 한번 해야 돼요. 그런데 때마침 그 큰 바다에 말이에요. 이 구멍 뚫린 판때기. 그러니까 거북이가 머리를 좀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한번 좀 쉬어야 되는데, 100년에 한 번 올라오는 이 거북이와 또 이 뭐야 구멍 뚫린 판때기 하나가 큰 바다를 파도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면서 그 거북이 올라온 시기에 이게 맞아야 돼요. 판때기 구멍이 이거 맞겠어? 이거 도대체 저 숲속에서 발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것도 100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기 어렵다는 거야, 부처님법 만나기가. 응?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이렇게 가만히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응? 이 좋은 법이 바로 목전에 있음에도, 여기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지가. 또 책을 가지고 간 사람이 뭐 많잖아요. 그래도 간간이 전화 오는 뭐 보살님도 보면은, 어디서 관음예문, 어디서 지장경을 받았는데, 관음예문도 3, 4년 그냥 어디다 책에 꽂아놨다가, 어떻게 한번 뭐 청소하다가 보여서 봤다 이거예요. 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느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이게 어떤 그 인연의 만남이라는 게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때가 돼야 되고 선근이 돼야 되고 더군다나 진리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엊그제 저 앞산에 저기, 저쪽에 생골에 그 화백님 처소 가서 차도 좀 마시고, 부인하고 얘기, 그때 부인도 같이 얘기, 내가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없지. 교수님이 되셨던, 어느 분이 되셨던,
이해가 안 되지. 내가 하는 말을 처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의식을 넘어서는 이 말이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어떠한 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경계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정신, 머릿속에 있는 어떤 사고, 지식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부처님처럼 그래서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의식이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 우리들의 평범한 사고 의식 가지고 하는 것과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꿈도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깨면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 이거 뭐야 내가 밤중에 막 꿈에 돌아다니고 누구 만나고 뭐 쫓기고 막 이러다가 탁 깨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현실이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그러니까 우주가 생겨나고 생겨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생겨난 적이. 착각을 한다는 말. 뭐가 어떻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를 의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를 이 말을 하면은 이해할 사람은 이런 어떤 그 마음 공부를 한 사람 외에는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어떻고 저쩌고 지식 사고를 다 넘어선 경계 무념의 경계를 얘기하니까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감이 안 잡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를 라마나 마하리시도 일관되게 얘기해. 그분 얘기가 철저하게 관화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관화산이에요. 대해종고선사 오직 자탐구밖에 없어. 그분은 오로지 자탐 아주 멋진 그분도 우리 허명적죠. 영성불매 이 얘기를 항상 일관되게 했어. 그분도 지금 불교에 사는 얘기 다 그 얘기거든. 사람들의 의식을 사고 생각을 다 넘어서야만 그 넘어선 경계가 바로 법계고 진리고 거기는 왜 자꾸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 유무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 유무상 자체가 있고 없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 안 사람은 비어져 있는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은 영원히 원효스님 말씀대로 일체 유심이야. 유심 텅 비어 있지만 지혜의 광명체 그 하나예요. 그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명명한 존재하지 않아요. 분리가 없다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텅 비어있는 진리의 광명체는 있다 없다 자체를 또 넘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여기서 아미타불을 우리가 자꾸 하라는 얘기는 아미타불을 통해서 그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가만히 고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생각을 해봐. 결국은 무엇이 어떻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점점 생각을 구체화시켜버려. 내가
거기에 내가 놀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를 성공을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엇에 했다 할지라도 그건 허상이라고, 허상. 어떠한 인물이 뭐를 했다? 없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사람 자신이 없거든. 텅 비었거든. 대신, 법의 성품에 따라서 했을 뿐이에요. 법의 성품을 했을 뿐, 한 거예요. 내가 했다? 나란 자체가 없어요. 마음을 이렇게 세웠다. 그건 신령스러운 빛이 인연에 따라서 나타났을 뿐이에요. 오로지 법의 성품대로 갔을 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 아무것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나는 노자께서 철저하게 무의를 주장했잖아. 무의라고 봐요, 무의. 그러니까 안 사람은 무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한 게 아니거든.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엇을.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란 자신이 비었고 대상이 비었거든.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그러니까 무의라. 철저하게 영혼이 무의예요, 무의. 근데 우리들은 이제 무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업적을 남겼다. 이거 다 이제 다 거, 이건 다 허상 위에서 놀아나는 거라 이거. 허상의 대지에서 허상의 자기가 놀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온통 법계가 돼, 자신은 온통 법계가 됐어요. 무소부재. 있지 않음이 없어요. 법능스님께서 그렇게 노래를 참 아주 간절한 음성을 가지고 노래를 하셨어요. 그 스님은 무소부재예요. 나가 없는 상태를 이해하셨다면 그 스님은 호공에 충만해 계셔요. 모두가 그래, 평등해서. 모두가 그래요. 요는 뭐냐면 철저하게 무의 무상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본래의 위대한 성의 무풍지대, 위대한 광명의 성품 바다로 들어가라. 금파자용, 무슨 인연에 따라서 나타난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무의무념의 상태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맹기음이라고. 그러나 이제 불법 만나기는 더 어려워. 사람을 태어난 것도 이렇게 100년마다 한 번 거북이가 나무구멍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데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더 어려워. 이건 더 어려워. 또 부처님을 만나도 이해를 해서 실제 법계에 내가 법계가 된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이러니까 도대체 성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불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불을 자꾸 불러라 이 말이야. 아미타불을. 네 혼자는 성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불러서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부처님 만나 뵙기 어렵고 어렵기가 우다마의 진액을. 우다마도 왜 우다마냐 하면 이거는 이제 영서화. 다른 말은 영서화. 왜냐하면 신령스럽고 상스럽다 해서 영서. 신령하고 상스러운 꽃이다. 신령스럽다. 전륜성왕이 출현할 때마다 우다마가 핀다.
뭐 보통 뭐 삼천이나 한 번을 핀다나 어떤다 하나 그렇게 얘기는 있으나 우다마라는 것은 우다마가 이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꽃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신령스러운 그 꽃이다 이 말이야. 보기 어렵다 보기 어렵다 사람들이 보기 어려워. 그러니까 부처님 만나기는 우다마 꽃에 비유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양하다 이 말이야. 다양하다. 우리 사람 숙세 무슨 선군으로 사람 몸을 받았으며 우리가 무슨 선군으로 사람 몸을 받았어요. 사람 몸을. 응? 동물도 엄청 많고 막 그 닭장에 키우고 배들도 그냥 창 그 닭 배 그 어떤 철창에 키워놓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 몸을 받았잖아. 이미 사람이 됐잖아. 거기서 이제 부처님도 우리는 만났잖아요. 이런 불법 만났을 때 듣고 아니 하느니는 불보살의 자비신들 그를 어찌 제도하리. 부처님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어찌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 부처님과 다 동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똑같기 때문에 평등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무슨 창조주가 돼서 다 만들었다면 하느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부수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부처님은 만든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부처라는 위대한 성품과 모든 중생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저 부처를 모습으로 나타나게 다 할 뿐이지 다 부처이기 때문에 현실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처를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만약 부처님 만들었, 만약 창조주라면 창조주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뭐 장난감을 만들었다, 기계를 만들었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해체 분리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서도 이게 확인이 나타나잖아요. 창조주라면 자기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철저하게 만상은 법성으로 법성이 만들었고 법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성으로. 이따 여기 나와 있지. 지금부터 이거 이렇게 그 이제 뒤에 나와요. 듣고 하니 하느님은 불보살의 자비신들을 그를 어찌 지도하리. 100년을 지낸 후에 정멸색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얘기가 철저하게 법성에 의해서 지내가는 거예요. 우주 만유는 법성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연법에 따라서 만상이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100년을 지낸 후에 정명일세 감하리니 100년만큼 감하여서 30정령 다가올 때 긴급이 일어나니. 응?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이 얘기는 이제 우주가 생기고 이 허공계에 공생 대각중 여해 일구발 유루 미진구 개의 공소생 구멸 공본무 황부 제3요. 이 말이 이제 영산전 마국사 영산전에 이 말이 있어요. 이 공생 대각 중 여해 일구발 허공은 가 없는 태허공은 대각에서 생겼다. 이 말부터 벌써 이 말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공생 대각 중 가 없는 저 우주 허공은 대각에서 생겨났다. 여해 일구발 가 없는 태공은 바다에서 일어난 하나의 물거품이다. 여해 일구발 유루 미진구 개의 공소생 유루 미진구 뭐 함이 있고 모양으로 생겨난 모든 티끌 같은 세계에는 개의 공소생 모두가 다 공으로 인하여 나타난 바다. 왜? 다 허공에 있잖아요. 우주 은하 별 모두가 다 허공에 있잖아.
그 허공은 뭐냐? 깨달음이라는 바다에서 일어난 하나의 물거품이다 이 말이야. 일구반 일구 한인 물거품 붓자 발 생겨났다. 그러니 구멸공본우 물거품이 멸하면 자 물거품이 뭐냐? 허공이 허공이 물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거품의 허공이 멸하면 공본무 허공 자체도 없는 것이다. 황구 제3요 하물며 다시 3요 3요는 3개 3개를 무엇 의논할 것이 있느냐? 업으로 만들어진 욕계새끼 무새끼 3개가 다 본래가 이 물거품에서 나온 것이니 물거품 자체는 허공 자체는 대각 중에서 생겼으니 대각은 뭐냐 여기서 부동이고 무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각은 뭐냐 무념이야 무념 철저하게 무심 무념 부동 무위 열반 적정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부터 우주가 생겨나기 전이나 생겨난 이후나 관계없이 부동 무념의 이 대적정 경계는 영원토록 그거를 일체 유심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광명세계라 이 말이다. 모두가 비로자나의 몸이라 모두가 광명세계. 그러니 그 광명세계에서 보면 모두가 휘황찬란한 광명체 덩어리 지혜 광명 모르는 게 없는 휘황찬란한 광명체 덩어리니 광명체 덩어리 하나 일시뿐이지 어디 욕개 새끼 무새끼가 어디 있느냐 광구제선이 어디 있겠느냐 삼유가 삼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문수보살님 말씀이라고 나는 그걸 알아요. 참 멋진 말이에요. 공생대각 중에 일구반 우주 허공은 대각 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말은 마음이 만성을 만들었다 이거야. 마음이 그 청정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일념 불기 우이지 청 적중 불매 우이지 정 한 마음이 생기기 않으면은 바로 청이다 이거 청 청정 청 적중 불매 한 마음 일어나지 않은 고요함 삐지만 깜깜하지 않아. 매우 밝다. 위지 정. 정이다. 영. 실령 영자 또는 정.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오로지 육조회령스님도 무념무상 무주를 들었던 것도 생각 없는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 봐라. 거긴 너의 머릿속에 있는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무상이란 말이야. 없을 것자 서로상자 이 형상상자야 그거는 모양상자 없어. 너의 머릿속에 있는 자체가 완전히 없어. 네 머릿속에 있는 의식 사고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어요. 만약 네 의식 속에 뭐가 있다면 말이야 너는 지금 쓰레기를 낳고 있는 거야. 이 대각에서 원래가 대각 광명 덩어리에서 법성이라는 인연에 따라 나타난 모든 것 허상에 그대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념무상 무주예요. 주함이 없어요. 그래 주함이 없으니까 뭐야? 무소부재지. 허공에 당신 몸이 꽉 차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무주, 몇 번에 있어요. 무주를 철저하게 무주, 주함이 없는 거. 철저하게 상을 떠나라는 거. 그 말 한결같아, 금강경에서도. 철저하게
산을 떠나서 철저하게 주함이 없는 경계로 들어간다. 얼마나 텅 비었어요? 얼마나 맑아?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광명체 덩어리, 그냥 무념의 경계. 뭐 내가 무념으로 들어가리라가 아니라 저절로 저절로 생각이 사라지면 영광 도교 형탈 근진, 신령스러운 빛이 스스로 드러나서 근진, 내 몸과 대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채로 진상 불구원자, 그 본체가 묘체가 드러나니 이것이야말로 진상이다. 불구문자, 문자에 구애되지 않는다. 진성무념 본정원성, 진짜 참다운 성품은 원래부터 물든다는 자체가 없으니, 물들음이 자체가 없으니 본자원성이다. 본래로 스스로 아주 둥글고 원만하다. 단, 니 망연, 다만 망령된 인연, 네가 대상에 부딪히면서 집착을 하고 착각을 한 그것만 네 스스로 떠날 줄만 알면 저 여역을 바로 부처다 너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심찬대자께서. 너는 바로 부처다. 네가 바로 부처다. 단이 망연, 네가 잘못된 인연, 망연만 여이면, 그러니까 생각만 여의면 이 말이지. 그게 한결같이 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의예요. 무의. 열반이고 적정이고 또는 금강이고 삼매고. 삭가라가 금강, 삭가라안 금강. 삭가라신 무동전. 순환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순야다성 가수망. 이 공성이 어찌 사라지겠느냐. 위대한 공성이. 대각을 얘기하는 거죠. 삭가라신 무동전. 이 삭가라의 금강의 마음이 어찌 동하겠느냐. 수능에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지금 그 오로지 철저하게 대각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 지혜의 광명체 묘체. 오로지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법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100년을 지낸 후에 정명일세 가마리니 100년만큼 가마해서 30살. 요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지혜의 광명체 그 덩어리인데 깨달은 사람에 있어서는 영원한 이것이 삭가라신 무동자 무너질 수 없어요. 영원한 광명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법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또 만상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니까 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무너지는 시기까지를 성교 괴공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우주의 성교 괴공, 그러니까 성겁, 주겁, 괴겁, 공겁 네 가지 얘기를 왜 성교 괴공을 얘기하느냐. 우주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벌써 뭔가 만들어져서 지금 주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볼 때 주해 있잖아. 깨달은 사람 봤을 때는 이 우주라는 자체가 지금 생겨나지도 않았으니 멸할 것도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있다라고 여기니까 지금 있는 거잖아. 그리고 주겁이야. 이건 주, 모부를 주자. 이걸 주하는 겁은 뭐냐?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주하는 기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우주가 지금 우리가 주하는 이 지구나 뭐나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이 어떤 우주 이 은하들이 생길 때에는 이렇게 단순히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느냐? 아니다 이거야. 뭔가가 이렇게 생기까지는 어떤 그 과정이 있었다 이거야. 그걸 성겁이라 그래. 이루어지는 최초에 이루어지는 우주가 만들어지는 시기, 이게 성겁이에요. 이룰 성자 겁겁자 해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주하는 시기라고, 이 머무는 시기야. 근데 이것이 또 다 이제 무너지는 시기가 되면 태양도 100년, 100억 년이 됐든지 뭐 한 50억 년이 됐든지 크기에 따라서 태양도 폭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너지는 시기가 있어. 우주도 다 무너져요 이제. 또 그 다음에 원래 공한 상태로 또 다시 돌아가는 또 시기. 그래서 네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주 괴공은
이루어지는 시기, 주하는 시기, 머무는 시기, 무너지는 시기, 공항으로 돌아가는 시기. 이래서 이제 성규 계곡을 했는데, 그 성규 계곡에마다 20 감정을 얘기를 해요. 그 20 감정은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숫자 개념으로 이걸 이해를 이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나이로 이제 따져봐서 사람 나이가 8만 4천 살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사람 나이가 8만 4천 살은 없지만 아무튼 8만 4천이라는 극수에서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들어. 그러면 100년이 지나고는 83,999년이 될 거란 말이야. 100년에 한 살이 줄어드니까. 100년마다 한 살 줄어드니까. 또 100년 줄어들면 83,998년이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84,000살에서 10살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그게 얼마예요?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정확하고 우리가 뭐 지구가 지금 46억년 됐다 이거하고 정확성 아니면 어느 정도 그렇게 지금 근사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미 이루어지는 시기 20 감정은 지났어요. 왜 8만 4천 살에서 10세까지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서 내려왔다가 10살에서 다시 100년 지나면 11살이 되고 100년 지나면 12살 되고 이렇게 해서 또다시 8만 4천 살까지 가는 것이 20번을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20번 하는 시기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 이미 지나갔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또 20번 내려왔다 올라왔다는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머무는 지구가 머무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이 시기 때에 이 주하는 시기 때에 감겁 때마다 내려오는 8만 4천에서 이 10살로 내려오는 이 시기 때마다의 자 정면 17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정면 일세 감 네 번째 100년을 지낸 후에 정면 일세 감할이니 100년만큼 감화해서 30정면 가볼 때 자 이것이 지금 내려오는 시기에 30 우리 사람 나이가 30살이 될 그 시기에 늘 재앙은 소삼재 대삼재 재앙은 이 감겁 때에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감겁 시기에 그래서 30정명이라는 그 8만 4천 세례에서 이 10살까지 내려오는 요 시점에서 30살 되는 요 시점에서 이제 기근겁이 일어난다 이 기근겁 이때는 7년 7월 7일 동안을 일체의 비가 내리질 않아서 대흉년이 일어나가지고 곡식이 일체가 되지 않아 비가 안 오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다 굶어 죽는 상황이 온다 이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더라도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을 수 있나 하늘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냐 배고파 죽는 상황이 온다 이거야 이게 응? 그래서 그때는 일체 곡식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0정명 다가올 때 그러면 20정명 다가올 때는 이것도 한참 또 가야 되겠지만 그때는 또 질병겁이 만연한다 이거야 질병겁 온 천하에 그냥 전염병 무서운 전염병이 들어서 질병병이 한번 전염이 되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다 그냥 죽을 정도로 맹화같은 독한 병이 퍼진다 이거야 지구상에 그 다음에 10세 정령 때 가면은 도병겁이 일어난다 이거야 어떻게 그때까지 사람이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뭔가 어떻게 해서 바다 물고기를 잡아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때 산 사람들은 이제 땅에서 뭐 곡식도 없고 병이 퍼져 다 죽는 상황이지만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모든 생명체는 먹는 것으로 그걸 삼아 먹는 거 식물도 동물도 먹어야 돼요. 이 식물들이 산에 퍼지고 돌팔 퍼지는 뭐냐 부지런히 사는 법을 터득을 했어요 식물은 완전히 터득을 했어요 완벽하게 터득을 했어요 식물은 추나 추도 가리지 않아 완벽하게 터득을 했어요
사람이 식물처럼만 터득을 하면 완전한 사람 돼. 사람은 터득을 못했어요. 동물도 살아가는 법을 거의 터득을 했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추위도 이를 못 이겨요. 자기 스스로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어. 아주 약해졌어요. 동물처럼 그런 강한 이 어떤 생명도 없어요. 사람은 어떤 한계 붙으시면 그냥 다 죽어요. 다 자멸해요, 자멸.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냐? 오로지 살기 위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음식 먹는 전쟁이야. 음식 때문에 전쟁이 난다. 그게 도병겁인데. 자, 여기서는 처음에 이제 기근겁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일체 곡식이 없고 사람끼리 상식을 해서 사람끼리 상식 서로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 172쪽에 7년 7월을 이렇게 한다 이거지. 가물어서. 그러니까 사람 인류가 거의 없네. 그 다음에 20정령 다가올 때는 질병겁이 일어난다. 질병겁. 맹화 같은 독한 병이 온천에 두루해서 이때는 7월 7일 동안 지나도록 만나는 자가 바로 병들어 죽는다. 남은 사람이 얼마냐. 그 다음에 10세 정령 다가올 때 도병겁이 일어난다. 사람마다 악심내서 초목 와석 잡는 대로 잡히는 돌이든지 기왓장이니 나무니 모두가 다 상대방 킬러 죽이는 무기가 된다 이거야. 왜? 뺏어 먹어야 되니까. 일단 먹어야 되니까. 사자나 동물이나 저 밀림 저 초원에 보면 온통 잡아먹는 일밖에 없다. 거기는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고 온통 먹는 거와 잠자는 거와 종족 번식하는데 그 세 가지만 알아. 세 가지 인간도 여인은 아니야. 그 세 가지 지금 그 세 가지가 근본에 갖추고 있어. 근본적으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산 거라.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인간은 먹는 거, 잠자는 거, 종족 새끼 번식하는 거, 이 세 가지 요것만을 위해서 지금 사는 거라. 그 나머지 인간이 문화생활, 취미생활 뭐 한다는 거? 참 진리를 얘기하기 너무 어려워요. 바른 소리 하기가 인간들이 알아듣기 어렵거든. 알아듣기 어렵거든. 그래, 여기 저놈 그 보살님하고도 그때 내가 이런 몇 마디 하니까 그 보살님도 굉장히 이런 쪽으로 정신적으로 좀 많이 그 하신 모양인데 내 말을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돼. 교수님이니 뭐니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돼. 부모 자식 서로 죽여서 온 세계가 죽음이라. 7일을 지낸 후에 몇 사람이 남았는고. 이것이 소삼재다 이거. 이것이 소삼재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삼재라는 것은 나중에 이것을 소삼재라. 옛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삼재는 나중에 뒤에 인수 8만 4천세가 10세 정령 내려가면 이것은 간겁이에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간겁 시기에 지금 어떻게 뭐를 기준으로 증겁으로 삼고 간겁으로 삼는가 그거는 알 수 없어도 아무튼 이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과 지구가 우리 은하를 돌면서 이 운행하는 이 시기를 이분네들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는 지금 간겁 시기라고 증겁이 아니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수정명 100세시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무튼 이건 우주의 운행을 갖다가 어떻든지 간에 아주 이건 지혜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거지요. 어느 시기 이렇게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 간겁 때마다 이게 어떠한 조화냐 이거를 저 옛날 분들은 이건 지혜가 아니면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는 뭐냐 감겁식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100세 시기니까 260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6살이 줄어들었으니까 지금은 우리 정령은 75세다 이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다시 올라서 100년마다 정명일세 감안해서 이와치 점점 올라서 8만 4천이 되면 이것은 증거입니다. 예, 증가. 그쪽으로 올라갈 시기야. 이래서 20 증감 진행 후에 7일 동안 한꺼번에 7일 동안 사바세계 100억 개가 일시에 불이 돼서 높은 산과 깊은 바다. 자, 20 증감 진행 후에 7일 동안 한꺼번에 사바세계 100억 개가 일시에 불이 된다. 이 말은 지구상 전체가 뭔가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7도 한꺼번에 사바세계 100억 개가, 그러니까 요즘 과학자 말하는 행성이 하나가 뭐 소행성에 떨어졌다, 어? 지구에 어디 뭐 태평양 바다 하나 떨어졌다, 이제 다 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7일이면은 지구 전멸돼요. 완전히 그냥 한 10km, 20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돌덩이에 떨어졌다. 완전 전멸돼요, 전멸. 거의 전멸해, 지구상의 모든 게. 일시에 불이 된다, 이거야, 일시에. 높은 산과 깊은 바다, 욕계천과 새계초선, 낱낱이 제거된다. 근데 왜 사바세계 뿐만 아니라 욕계천과 새계초선까지 낱낱이 제거된다. 그 다음에 비가 내려서 초선까지 물이 차서 이선천이 무너지고, 또다시 대풍 불어서 삼선천이 무너진다. 이것을 대삼재라 했다. 그러면 욕계천, 새계초선, 욕계천과 욕계천은 뭐예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서, 허락천, 타화, 자재천, 새계초선, 범중천, 본번천, 대본천, 그 다음에 이선천이 무너진다. 물이 차서 이선천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세 가지. 그 다음에 대풍이 불어서 삼선천이 무너진다. 삼선천은 소정천, 무량정천, 편정천, 또 세 나라. 삼선천까지 무너진다. 그 사선천은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은 세계 사천에 속한 거예요. 근데 사선천은 얘기를 안 했는데, 무상천, 복생천, 보계천, 광가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계천, 아홉 세계. 이 사선천은, 왜 사선천은 빼내었는가? 이 사선천은 높은 정신세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는 재앙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어떤 그 재앙의 시기가 강급 시기에 내려올 때에 지구상은 물론이거니와 왜 정신세계인, 새끼 삼선천까지 다 낱낱이 재가 되냐, 다 무너지냐. 이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계로 있는 한, 이 중생은 지장경에서 이 세계가 무너지면 다른 세계에 무너지고, 다른 세계에 태어나고, 그 다른 세계가 또다시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그 또 다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지구가 아니면 다른 세계라도. 그러면 그 세계 무너져서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졌을 때 이 세계 다시 와서 고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업과 인연설을 그렇게 지장교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무너져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여기서 죄 많은 사람이 만약에 소행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전멸됐으면 이 뭐 죄 많은 사람들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뭐 업과 설은 거짓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장경에서는 아니다. 누구든지 간에 죄를 진 만큼은 안 없어져서, 근데 이 지구가 없어졌다. 그러면 자기가 지은 이 정신, 왜 그러냐면 이 정신세계는 허공세계, 허공법계인데 정신이라는 건 이 맑은 세계에 이미 자기가 그려놓은 이 허물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을 한번 일으키는 순간 법계에 더러움이 칠해졌다 이 말. 더러움을 더러울 때에는 자기가 때를 만들었어. 때를 묻혔다고 똥칠을 했단 말이야. 똥칠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없애지 않으면 똥칠은 안 없어져. 영원히 부처가 못 없애요.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때는 영원히 남아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뭐냐? 영원히 때가 내가 없애기 전까지 내가 지우기 전에는 남아있어. 나의 때로. 법계에. 그게 업이에요, 그게.
그 무서운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 무념, 무념, 무작, 무주 상태로 들어가야만 법계를 청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일심청정, 법계청정 그 말이잖아.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일념불기 상태, 한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적정불매, 코요해도 어둡지 않은 상태가 되면 내가 허공, 법계를 내가 다 청소를 해버렸다고 이렇게 말게. 오늘 하늘처럼 내가 싹 청소를 한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사는 기간과 죽을 때에도 내가 내 마음에 내 마음이 허공처럼 만들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무념, 무상, 무주의 경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 때도 깨끗해. 죽은 뒤도 깨끗해. 죽은 뒤도 허공처럼 깨끗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 마음이 청정하면 법계가 청정하다. 일심 청정, 법계 청정. 그 말이에요. 그 요는 그거예요. 바로 하늘을, 허공을, 법계를 내가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가 안 청소했는가.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면은 업과가 없다. 이 사바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정신세계인, 정신세계라도 업이 있는 색계천의 삼선천까지는 재앙이 닥쳤을 때는 그 세계에도 업을 피할 수 없다. 하늘세계도. 하늘세계도. 하늘에 태어난 사람도 업을 피할 수 없어. 재앙을 받아야 돼. 그런데 부처님 아미타불 금강세계는 뭐냐? 재앙이 있을 수가 없다. 재앙이. 늘 좋다. 이 말이야. 왜? 청정하거든. 늘 청소해.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놨어. 구름을 아주 그냥 내가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늘처럼 저렇게 색이 좋고 하늘색 오늘 너무 좋네. 그리고 이 5월에 이 숲 좀 보세요. 얼마나 맑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상태가 돼야 돼. 이런 상태가. 마음 상태가 늘 청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몸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마음을 갖다가 내가 청정으로 일념 불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미타불 관음보살, 치장보살님만 하면은 자꾸 하게 되면은 일념 청정의 상태가 되니까 일념 불기가 된다고. 한 생각이 아니라는 상태. 왜 생각을 자꾸 일어나지 않게 되느냐? 생각이 일어나는 게 자체가 때를 지고 똥칠을 하거든, 지금 어깨가. 어깨 똥칠을 하니까 내가 무슨 생각에서 업을 지었다. 내가 뭘 어떻게, 뭐가. 이게 다 지금 허공에다 지금 쓰레기 이걸 자꾸 퍼뜨리는 거야. 지저분한 걸 퍼뜨리고 아주 악취를 풍기는 거야, 지금 법계가. 내가 한 행위가 법계에 악취가 남아있어, 악취가. 그건 내가 없어지면 안 없어져요. 몸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벌써 지으면은 법계에 벌써 악취가 법계에, 악취가, 나의 악취가 법계에 남아있다. 그래야 마음이 청정해지면 악취가 구린내 나는 똥 냄새가 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대. 이렇게 청정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청정만 하기만 하면 저절로 광채가 이제 드러나는 거야. 저절로. 그래서 자꾸 일념 불기를 만들어 가라. 아미타불 하라 이거야.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보살, 관세보살. 자꾸 그러라는 거야.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래, 하늘처럼.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기를 살아나가는데 마음 쓰면 어떤 것이 제일 좋겠나. 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함이 없는 사랑. 내가 볼 때 그거예요. 함이 없는 사랑이야. 무엇을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지만 내가 했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함이 없는 그 마음하고 무심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알 수 있는 사랑이야, 사랑. 그 사랑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업이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거기서 내가 풍요로워져요. 다 불쌍하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만 가지면 돼요, 그 마음. 모두를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그 덕스러운 마음만 가지면은 수행의 완성이라고 봐요, 나는. 그 마음은 괜히 나오는 게 일부러 뭐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면 둘이 아닌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둘이 아닌 마음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모두가 나와 비로자나 이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되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떠난 위대한 통일적 그 마음을 가져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진리라, 진리. 모두를 포용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산 중에서 멧돼지가 와도 정말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마음. 응? 멧돼지가 와서 막 몸을 들이받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하다면 멧돼지도 같이 편안해져요, 같이. 응? 같이 편안해져, 멧돼지가. 응. 같이 와서 여기서 멧돼지가 그냥 같이 쭈그려서 자기도 엎어져가지고 그냥 잠이 들어, 멧돼지가. 그런, 마음. 나도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멧돼지 옆에서 잠이 든다니까, 멧돼지가. 얼마나 편하길래 거기서 쿨쿨 잠을 자는 거야, 멧돼지가. 그렇게 편안한 마음이에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둘이 아닌, 불의의 마음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이게. 이제 사바세계와 욕계세계 중에서 삼선적까지 다, 낱낱이 재가 되고 물이 차서 무너지고 큰 바람 태풍이 불어서 삼선적 무너지니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깨닫지 못한 업이 있는 중생들은 이때 대재앙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간거 시기마다 이렇다는 거예요. 간거 시기마다. 허공세계 생긴 후에 팔증감은 이미 지나서 부처님은 아니라고. 허공세계 생긴 후에 팔증감이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이것 정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지혜가 아니면 이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생기는 우주가 생기는 시기가 이미 지나갔고 이제 머무르는 뭔가 물체가 태양과 땅이 행성이 머무르는 시기 중에서 이미 반은 아직 안 됐어요. 반은 아직 안 됐어요. 팔진감이 지났기 때문에 반은 아직 안 지났어요. 그래 반은 아직 안 왔대. 아직 청년이다 말이지. 지구가 팔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과학자들 하는 얘기가 비슷해 이게 지금. 지구가 46억 년 됐다지만 한 100억 년 되면 태양이 폭발해서 지구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한 100억 년 정도 앞으로 이제 지구도 이제 한 이제 50살은 아직 못 지났고 100살이라면 한 40살 정도가 됐다면 앞으로 한 60살 그러니까 더 이렇게 60년 100 60억 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지구도 이제 끝이 난다. 태양이 끝나면 지구 끝나니까. 지금 얼추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과학자들 하는 얘기라. 허공세계 생긴 후에 말하자면 우주가 생긴 후에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 한 40살 정도라면 100살이 되면은 지구 나이가 100살 100억 년 되면 죽는다. 이미 지나서 부처님은 나오기 어렵다. 지금은 제구 간격대라 이거 지금. 응? 한 45세 지금은 제 아홉 번째 감급식이라 인수정명 6만시에 고련선불 나오시고 이때 인수정명 6만시에 이건 어떻든 난 이건 잘 모르겠으나 이 옛날 분들이 이렇게 해놨을 때는 인수정명 6만시에 고련선불이 나오시고 인수정명 4만시에 구나한불이 나오시고 인수정명 2만시에 가섭불이 나오셨다. 고련선불 구나한번이불 가섭불 비바시불, 시기불, 구류선불, 구남모니불, 가섭불. 과거 육불이에요. 과거 육불. 다 과거 시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곱 번째 부처님이다. 그리고 과거에 여섯 부처님께서는 이미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과거 시대지, 과거. 아주 장원구 시대, 과거 시대. 이게 금생에, 이 지구가 태어난 이 시기가 아니라 과거
시대에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수정부 영문 그때의 과거 장엄급 시대에 인수정 6만 씨의 구류 선보를 이미 나오셨다. 뭐 그때는 지구 같은 행성이 과거에 또 이렇게 나와서 그때 이렇게 나오셨다는 우리가 보면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한 뭐 몇백만 년, 뭐 6,700만 년 전에 이 아프리카에서 그 가장 오래된 그 화석 인골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수정명 6만 시 구류 선불 나오셨다. 인수정명 4만 시 구나 한불 나오셨다. 구나 한모니불. 아무튼 과거 칠불은 비바시불, 시기불, 구류선불, 구라한모니불, 가섭불 이렇게 해서 과거 육불이라고 이렇게 경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분들은 벌써 과거 부처님이에요. 과거 인수정명 이만시의 가섭불이 나오셨다. 우리 세존 석가열의 대자 대비 백부시사 인수 백세 정명시에 갑이라고 탄생하셨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인수 백세 정명시라는 것은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탄생돼서 이미 이 20 감증을 지나면서 그 시기에 그게 아마 몇억 년이 될지 모르나 그걸 계산해보면 몇억 년 언니 될지 몰라. 그 시기에 대폭발로 해가지고 허공계에서 무수한 돌덩어리가 날아다니고 알갱이가 뭉치고 만들어져서 아무튼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 달덩어리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시기가 이미 이루어지는 시기가 지나갔고 땅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수많은 허공에 광란이 일어나서 돌덩어리들이 막 이제 무척을 막 떨어지고 만들고 튕겨나가고 밀고 땡기고 하가면서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았잖아. 지금은 허공계 자리를 잡아서 잡아서 일단 제구감겁 시기에 인수 100세 되는 그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지구상에 오셨다. 그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가 어찌어찌 생겨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완전히 깨달으셔서 이 깨달은 거를 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이 2600년 전이다. 2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금음칠야 어두운 밤 가을 하늘 다리신들, 7년 대한 가문 때 감도담비 내리신들, 300년에 설법하사 중생제도 하시었고 79세 산생토록 중생회에 사시다가 설화상수 열반하니 다시 어두운 세상 다시 된다. 그래서 부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오셔서 300년에 설법을 하시고 80평생 사시면서 그렇게 중생에게 법을 남기시고 법을 남겼다는 건 결국 뭐냐, 우주의 진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게 법이에요. 진리 도대체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개념은 뭐냐, 이거에 대한 깨달음의 실상을 바로 얘기를 다 마치시고 이제 설화상수에서 중인도 구시나가라 구시나가라 옛날에 구시나가라 인도 성 밖에 있는 설화상수 숲속에서 반열반 완전 해탈에 들으셨으니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어두운 세상이 다시 됐단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안 계셔서. 자 176쪽에 부처님은 항상 계셔서 본래 생멸이 없건만은 중생들은 업보 따라 생기를 꼭 멸리 있다. 자 부처님 바로 이거예요. 본래 생멸이 없는 이치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돌아가셨느냐? 아니에요. 법계 지금 항상 계신다 이 말, 부처님은. 이거를 일러준 거예요. 그게 무슨 의치냐?
이 위대한 마음 광명은 죽는 법이 없다. 영원히 영원히 광명의 빛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중생들은 뭐냐? 이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업을 지어서 태어났다 죽고 하기 때문에 생도 있고 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법 상법 2000년은 이미 벌써 다 지났다. 부처님이 계셔서 법문하셔서 한 500년 동안 돌아가신 지 500년 동안은 정법 시대라 그래요. 뭐 천년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한 500년 천년간은 그래도 법이 잘 지내왔다 이 말이에요. 다 수많은 도인이 나오고 부처님 법을 잘 받들었어요. 그 다음에 천년 지난 그때는 상법이 이제 형상만 남아있는 형식만 잘 안 돼. 그 다음에 벌써 2000년이 벌써 넘어갔잖아요. 2500년이 넘어갔으니까 2600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2000년 넘어서 3000년 가는 시기인데 벌써 2000년이 일단 지나가면 부처님 돌아가신 2000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투쟁 경고 시대가 온다. 투쟁 스님들도 싸우고 절집안에 싸우고 세상 사람들 싸우고 나라 간에 싸우고 이제 이때는 말법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법 시대를 한 만년을 잡았다는 거예요. 만년. 이때는 참 어렵다 이거지. 이제 법이 서로 욕심을 내고 싸우고 어떤 사람다운 어떤 인성 교육이 사라진다 자꾸. 그래서 말법 시대 만년에서 지금 600년 지나갔잖아요. 2600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75세 정명이라 이 시기가 이 여기서 앞으로 4000년을 지나가서 4000년이 지나면 이제 30정명이 오잖아요. 30이 온단 말이에요. 4000년이 앞으로 지나가면 30정명이 돌아온다는 말 시기적으로 그때의 사바세계 모든 나라가 소삼재가 일 것이다. 아까 그 얘기예요. 다시 부연 설명이지 이게. 근데 내가 볼 때는 4000년이 아니라 이건 자연 시기를 지나면 4000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내가 볼 때는 4000년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지구 환경을 아주 망쳐 놓은 까닭으로 지구의 재앙이 더 쉽게 빨리 올 수도 있다. 이거는 내 생각에 그래요. 사바세계 모든 나라가 소삼체일 것이니 염불 않고 노는 사람은 설사 저 지옥을 아니 가고 항상 사람으로 태어나 봤던들 저 엄청난 재앙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저때 중생 박복해서 아주 박복하다 이거 박복. 왜? 온통 마음에 욕심만 일으키고 싸움만 하고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거는 난 이거 참 아무 의미 없구나 돈 버는 자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 많이 다를 거예요. 돈을 번다라는 것은 물론 이 사회 구조가 그렇고 서로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라 돈이라는 거는 그 삶이고 양식이고 돈이라는 양식이니까 그러나 결국은 진리 입장에서 보면 남의 돈, 남의 복을, 남의 양식을 또 내 주머니 넣는 그러한 거라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고 무슨 삶이 이러냐. 어? 다 결국은 저 사람도 다 나의 식구고 나의 살가치고 나의 세포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그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참 이 세상 자체가 중생 삶이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세상이다. 힘든 세상이다. 어떻든 힘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 응? 거기서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박복한 짓만 하게 된다. 복도 박복하거니와 불법이 사라지게 되니까 불법이 없어. 불법이 법을 만나야 돼. 부처님 만날 길이 안 생겨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오직 정토 미타경이 백년을 터모으사 도교 백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아미타경 이 찬탄에 이것도 독립백년 이 말도 지금 오타각세 독립백년 그쪽에 이 말이 지금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불법이 완전히 사라졌을 시기에 오직 아미타경만이 아미타
악양만이 100년을 머문다 해서 오탁악세 동백년 이 말이 있어요. 오탁악세 시기에 삼재겁의 재앙으로 불법이 사라져도 오직 경토 아미타경만이, 그러니까 아미타불만이 중생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미타불만이,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아니고는 도도체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어? 육자 범무 불타삼도 나무 아미타불 여섯 자를 해야만 지옥 악의 축생을 면할 수가 있다. 이 오로지 아미타불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아미타불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야. 아미타불의 소원이기 때문에, 48가지 위대한 성원이기 때문에 오로지 아미타불 외에는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오로지 아미타불 이 하고 이 권한 것도 늘 그 얘기에 지금 177쪽에 두 번째. 오직 정통 아미타경만이 100년을 더 머무사 중생점이 하신다니 광대하다 미타올려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미타 부처님의 그 위대한 서원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래서 고인께서 이르시되 오타겁이 치성해서 오타, 겁타, 견타, 번뇌타, 중생타, 명타. 이 오타각세 지금이. 왜? 시대도 탁하다, 겁타. 기근, 질병, 천재, 전쟁 일어난 시기야 지금. 견타, 사악한 사상과 견해가 사람들 머릿속에 꽉 차있어. 어떤 것이 정법인지 모르고 사악한 사상 견해가 꽉 차있다. 번뇌타, 탐욕심,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 정신적인 악행이 가득 차있다. 이건 이 근본적인 본뇌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기 어려워. 그러니까 아무리 지성인들이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수행인들이라도 그 밑바닥에 탐진치 삼독이 깔려져 있어요. 탐진치 삼독이 깔려져 있어요. 이 중생심이라고. 동물심이라 말하자면 먹는 거, 잠자는 거, 종족 본심 만드는 거,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악행을. 요거에다 더 붙어서 아주 좋지 않은 사악한 사상들 견해가 중생들 머리에 꽉 차 있어요 지금. 꽉 차 있다고. 지식, 사상, 세상을 살아나는데 지식도 있고 사상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원적인 이 사람들의 이 정말 맑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맑은 그 길이 뭐냐. 이거 만나기 전까지는 영원히 중생심 머릿속에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이게 지금 잘못된 의식인지 제대로 된 의식인지 모른 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지식들. 라디오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물론 이 세상에 살아나는 얘기라 다 옳은 얘기를 하지만 저들이 하는 지금 저 배움, 가르침, 교양 이런 것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형상의 바탕 위에서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논하는 모든 얘기들이 다 형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사상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양 있는 형상에서 다 만들어지는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부처님의 이 청정한 이 마음길을 알기 전에는 영원히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하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들어봐봐요. 지성인들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안 들려요. 그 얘기 가지고 엊그제 저 교수라 하는 분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분하고. 이런 정신적, 사상적 문제 가지고 부딪히거든. 이해가 안 되지요. 안 되는 거 당연하지요. 고인께서 이르시되 오타겁이 치성해서 삼재겁이 다가오니 오타각세에서 번뇌타,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생타. 중생타는 아주 중생들은 이 믿음의 마음이
믿기가 어려워요.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자질도 매우 저하되어 있어요. 자질이 문제, 자질도. 참 어려워요. 이끌기가 어렵다, 이끌기가. 신심도 아주 미약해요. 그 다음 명탁. 몸과 마음, 삶이 다 거칠어져. 몸도 마음도 힘들다. 명탁. 그러니 오타갑이 이렇게 치성하기 때문에 이 감겁 시기에 삼재겁이 올 시기에 오탁의 이 업이 더 치성해가지고 이래 되니 아미타불의 위대한 서울력이 아니시면 재앙만 키워려. 재앙을 면치어려라. 이렇게 일렀으니 옛날 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일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삼재겁이 오는 이 감겁 시기에 각등이나 중생들의 이 오탁이라는 것은 더더욱 탁해지고 업을 많이 지으니 저 재앙을 면할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 큰 믿음을 얻어내서 부지런히 염불하소. 지금 이렇게 아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삭가라신 무동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수능원경에 개청에 수능원경에 그 법문을 열 때 하는 얘기가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부처님은 왜 삭가라심 삭가라 안 금강의 눈을 갖췄느냐. 정법의 눈을 갖췄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조조무의 정사 득실을 조조무의 정사 득실을 그러니까 이 금강의 눈을 갖춰서 정법의 눈을 갖춰서 낱낱실상을 다 밝혔기 때문에 조조 비추고 비추어서 걸림이 없는 경계에 들어갔어. 일체에 걸림이 없다. 그래서 정사 무엇이 옳고 삭된 것인지 무엇이 바른 어둠이고 무엇이 중생들이 저렇게 복을 잃어버리는 것인지를 변별하는 매우 예리한 금강 같은 금강 삼매의 그러한 지혜를 갖추고 계신다. 깨달음이다. 그게 바로 금강 삼매의 그 대지혜 눈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거를 삭가라 안, 삭가라 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삭가라는 금강이다. 금강, 금강 삼매. 자, 큰 믿음을 어선해서 부지런히 염불하소.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공부를 잘했습니다. 우리는 보살도를 항상 해야 되겠습니다. 세세상행 보살도 마하바냐바라밀.